저희가 옛날에 홈플러스 같은 데서 봤던 애니스터가 이 친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이쁘다. 이 친구는 현재 거의 세계에서도 정말 귀한 친구인데. 와, 이쪽은 패딘즈의 마스코트 포유류 친구들이 있어요. 매니저님,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이 친구는 이제 친칠라고요. 네. 이 친구들은 이제 고산지대에 살아가지고. 아. 이제 생각하시기가 친칠라는 네.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 지금 보시면은 네.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아. 친구들은 고온에 약해요. 오히려 약하군요. 네, 고산지대는 이제 온도가 낮잖아요, 기온이. 네. 이 친구들은 다른 열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날씨가 지금 딱 좋네요, 이 친구들. 그럼요. 지금 애기들이라서. 제가 친칠라 봤을 때 진짜 빠르더라고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우와! 아이고, 너무 귀엽다. 자다가 깨어가지고. 친칠라가 좀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하기도 하고, 네. 지금 핸들링이 아직은 안 됐어요. 아, 친칠라도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아, 그럼. 어렵지 않은 친구들이랑. 친구는 좀 토끼 같아요, 하얘니까. 맞아요. 위에 보시는 친구들은 모란 앵무. 아, 모란 앵무요? 저도 최근에 또 앵무새 찍으러 갔다 왔는데, 얘네 모란 앵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머리를 누가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빗으로 빗질 맨날 해준 것처럼 엄청 매끈매끈해요. 아, 이 친구들 지금 보시면은 네. 아직은 애기예요. 아. 이유식도 매기고 네. 2, 3개월밖에 안 된 친구들이라서 네. 아직 겁이 좀 많아요. 앵무새들이 애기 때는 서로 붙어있더라고요. 한 마리만 있으면은 주인에게 유지를 많이 하는데 네. 서로서로 있으면은 서로한테 유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드워프 햄스터라는 네. 종인데요. 저희가 옛날에 홈플러스 같은 데서 봤던 햄스터가 이 친구예요. 맞아요. 오. 옛날에는 이제 햄스터를 마트에서도 사고 이제 개인 분양도 하고 이제 뭐 막 네. 학교 앞에서도 막 팔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개인 간의 거래는 불법이 됐어요. 그 햄스터도 이제 강아지 고양이랑 같은 반려동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동물 판매업이 있는 전문가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받으셔야 돼요. 이젠 햄스터도 그냥 키울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개개인 간의 거래는 네. 돈이 요구하면 안 되고 무료로는 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이렇게 골든 햄스터. 아, 골든 햄스터 좀 크죠,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네. 지금 보면은 드워프 햄스터랑 거의 크기 차이가 4단. 큰 애들은 거의 진짜 주먹만 해져요. 제 주먹만. 이 친구들은 성체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친구들은 이제 거의 성체죠. 거의 성체. 3달에서 4달 된 친구들. 이쪽 아래는 고슴도치 친구들이 있네요. 네, 맞아요. 가장 이종이 모여가지고. 네. 아,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고슴도치 키웠어가지고. 저 친구 가운데 있는 친구가 화이트 초코인가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그 친구가 이제 스탠다드. 아, 노멀. 네. 딱 그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그 고슴도치의 색깔. 아, 얘는 지금 좀 핸들링이 되는 친구인가요? 얘네가 아, 이제 안팅이란 네. 걸 하는데, 네. 안팅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손을 갖다 대면은 네. 혓바닥으로 손을 핥아요. 오. 핥아서 이제 자기 몸에 침을 묻혀요. 아, 진짜요? 가시. 그럼 이제 그 냄새를 익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질 수 있어요. 네. 간식도 주고 안팅도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강남에 왔다가 준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인 것 같아, 그죠? 네, 맞아요. 와,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호님. 와, 제가 원래 준호님 방송을 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봤었는데. 아, 진짜. 사실 파충류 이 방문기의 시작이시잖아요. 아, 네. 거의 시조세전에. 오늘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그냥 이제 제가 직접 네. 번식한 아이들 네. 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네. 저도 이제 크레를 좀 번식하기 시작해서 아~ 크레 조금 있고 네. 뭐 이런 유튜 친구들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톡톡이를 한번 팔아보려고. 톡톡이요? 통에 톡톡이 네. 조금씩 담아갖고 지금 네. 플러스 1인데 네. 톡톡이가 제일 반응이 좋네요, 지금. 와, 진짜 많다. 비바리움에서 뭐 이제 분해 생물로 쓰이고 소형종들 먹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곤충이에요. 와, 저도 이게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와,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것만 찾아. 톡톡이가 제일 인기 네. 많아요. 와, 얘네가 원래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요, 제가 거의 100개 정도 가져왔는데, 아, 예, 거의 다 나갔어요. 심지어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네요. 더 가져와야 되겠네요. 톡톡이가, 와, 상당하네요, 진짜. 히말라야 유치 친구고요. 네. 변태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아, 직접 번식하신 거예요? 아, 얘는 제가 직접 번식한 건 아니고 아~ 이제 유생을 받아서 네. 키운 거예요. 또 준호 선생님이 유튜나 이런 유미를 번식 진짜 잘하시잖아요. 이제 뭐 많이 하긴 했죠. 와, 진짜 귀엽다. 유튜를 왜 좋아하시게 되신 거예요? 귀엽잖아요. 아, 귀엽다. 얘네가 또 재밌는 네. 게 양서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유생 때는 아가미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제 알에서부터 유생 단계가 있고 네. 또 이제 변태되는 과정까지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양서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되게 큰 엄마 보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가미가 흡수되면서 이렇게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얘처럼. 아, 얘네들 제가 알기로는 아예 물에서만 키워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아, 히말라야 뉴트는 원수생도 가능하고요, 네. 육생도 가능하고, 아... 엠페라 같은 경우는 육생으로 키워야 되고요. 두 종마다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같은 속에 다른 종이라고 보면 돼요. 비슷하게 생겨서 뭐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세히 보면 달라요. 친구는 벌써 예약이 돼버렸네요. 아, 얘는 이제 네. 스페니쉬 립 뉴트 수컷 성체고요. 어, 이 친구 그거 아니에요? 그 준호준호님 영상에 그 어항 큰 데다가 맞아 살고 있는 그 친구. 강체에서 키우던 애들. 아, 근데 이제 얘네 번식도 네. 잘하고 지금 수컷 성체라 네. 아, 이거를 지금 번식하고 싶은 분이 데려간다고 해서 예약이 돼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아그리꼴레라고 카멜레온 게코 종류인데 네. 얘도 이제 크레랑 고양이 똑같아요. 뉴칼레도니아에서 온 소형종이고 네. 이게 거의 다 큰 거예요. 수컷은 조금 더 크고 암컷은 네. 이제 조금 더 많이 크고. 이 친구도 슈퍼푸드를 먹나요? 슈퍼푸드도 먹어요. 제가 직접 번식한 애들이에요. 저는 사실 원래 크레보다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크레 약간 늦게 시작하긴 했어요. 준호님의 또 농장에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아, 예, 좋죠. 혹시 나중에 초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언제든지 보세요. 한번 또 놀러 가서 또 재밌는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오히려 비주류들 네. 더 많이 볼 거리 있으니까요. 네. 그 농장에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촬영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는 네. 이제 스트리나인 리드 프로그라고 네. 이제 마다가스카에서 사는 소형 개구리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국내 번식한 개체들이에요. 뭔가 빛반사가 돼가지고 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드네요. 얘네가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네. 이제 민자로 좀 반짝반짝하는 경우 반짝반짝하고요. 네. 커질수록 이제 스트리나잇이라고 해가지고 등 쪽으로 이제 무늬가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바탕색이 좀 까맣고 이제 별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트리나잇이라고. 이쪽에도 개구리 종류가 진짜 많아요. 네, 이 친구들 이제 그린 트리프로그라고 이제 북미 쪽에서 넓게 살아가는 이제 트리프로그 종이. 아, 미국 전개구고요. 네. 어, 미국에서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나 보네요. 네, 거기서 흔한 종이에요, 되게. 아, 와, 진짜 귀엽다. 멕시칸 리프트. 아! 네, 멕시칸 리프트로 네. 한번. 와, 눈 너무 이쁘다. 근데 개구리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색깔도 이쁘고. 이 친구 이제 소형종 다트. 소형종? 네. 이제 둘이 원래 종은 같은 종이에요. 이미테이터인데, 얘는 이미테이터 노미널이고, 네. 얘는 이미테이터 밴디드. 그러니까 둘이 로컬이 달라요. 아, 로컬이 네. 달라요? 네. 종은 같으나 로컬이 네. 달라서. 와, 형형색색 개구리 너무 이쁘다. 네, 이 친구 이제 테리빌리스라고 다투 중에서 좀 대형종으로 커진 친구예요. 동물들 중에서 원래 야생에서 독이 있다면 네. 가장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개미를 먹어야지만 또 독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생에서 이제 독개미, 독진득이 이런 걸 먹어서 독을 쌓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실내에서 이제 번식된 개체들 키울 때는 초파리나 피네드 이런 걸 먹으니까 이제 독이 없어요. 이 친구는 살라만다예요? 네, 이 친구는 이제 파이어 살라만다. 네. 유럽 쪽에 살아가는 친구인데 보시면 네. 이게 흔히 많이들 보시는 일반적인 노멀 옐로우고요. 네. 이 친구도 이제 모프, 적색증 모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드고. 그 이 친구는 현재 거의 세계에서도 정말 귀한 친구인데 루시스틱이랑 레드가 이제 콤보가 돼서 루시스틱 레드가 또 레드가 열성이라고 네. 하는데 네. 루시스틱도 열성이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W 열성. 루시는 본 것 같은데 루시는 약간 생닭 같은 색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옐로우 쪽에서 루시는 몇 마리 있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진짜 처음 보네요. 네, 저도 처음 봤을 친구예요. 와, 네. 멋있다. 와, 진짜. 와, 진짜 예뻐. 와. 어릴 때는 이렇게 민트색에다가 네. 나중에 커스 크면은 네. 점이 흰색으로 바뀌는데 네. 나중에 커도 좀 민트색으로 유지되는 거 있어요. 여기까지 워터테일 부스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간잡니 부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진간잡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아이들 위주로 데려오셨어요? 아장틱이랑 네. 여기는 이제 해가장틱 암컷 위주로 데려왔고 여기는 이제 세이블. 여기 세이블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세 마리 또 네. 이제 릴리 세이블. 아, 릴리 세이블이요? 혹시 여기서 가장 아끼시는 아이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릴리 세이블. 아무래도 이 친구가 릴리 세이블이란 친구인데, 아, 이 친구 차이는 솔직히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는 저도 네. 솔직히 잘은 몰라요. 제가 해칭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프랍이랑 그렇게 네. 구분이 막 되는 그런 형질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릴리가 들어가면 조금 구분이 힘들어지는군요. 확실히 노멀은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렇죠. 노멀은 크면서 확실히 네. 변화가 느껴지는데 네. 세이블 릴리가 들어가면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고퀄이다. 등도 거의 솔리드. 네, 근데 진짜 크면서 많이 더 번진 것 같아요. 네, 닉네임 크레하티라고. 네. 네, 이 친구가 네. 제가 크레하티님한테 분양을 해드려서 네. 데일리 때 데리고 가셨는데 네. 이렇게 키워서 새끼까지 나왔어요. 아, 얘가 이제 새끼 낳은 네. 게? 이 친구 세 마리입니다. 새끼 너무 고퀄인데요? 네, 릴리 아장틱이랑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핀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너무 이쁘게 나왔다.
아잔틱 이런 애들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아잔틱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아 릴리 아잔틱 와 진짜 고급스럽다 확실히. 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티그리스 게코인데 사장님 사실 티그리스 게코 하면 트라이카프가 유명하잖아요. 네네. 어디에 있을까요 트라이카프 친구들이? 비주얼적으로 제일 좋은 네. 사이즈는 이 아이. 와 얘가 카푸인 거죠? 네 카푸치노입니다.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이쁘다. 제 카푸치노 애들이 네. 자라면서 화이트가 좀 검지고요. 네. 텐저린이 좀 이렇게 쨍한 텐저린으로 올라와요. 아~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베이비 때 그렇게 고컬 쪽이 아니었는데 네. 자라면서 화이트가 많이 번져서 크라운도 네. 생기고 좀 비주얼적으로 좀 좋게 변했어요. 와 되게 오돌토돌한 그런 질감이 있어요. 네네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사실 이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요즘에 컬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네, 친구는 슈퍼핀 타입으로 태어난 거고요. 아, 핀이 다 좋구나. 네네. 얘도 옆구리가 오돌토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올라와요. 이 친구가 지금까지 브리딩한 카프 아이즈 중에 아마 제일 고퀄이 아닌가 싶어요. 와, 미쳤다, 진짜. 화이트 월이 거의 그냥 다 찼네요. 네네네. 아, 진짜. 여기서 화이트가 더 번지면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와. 근데 색깔에 그 진하면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네. 진짜 성체 때 너무 기대된다. 이 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인데 텐저리 올라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한 3g 정도 되는 아이인데 네. 이미 텐저리 많이 올라왔어요. 아, 네. 벌써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네. 가대칭 할 때는 이 크라운도 없었는데 네. 이미 크라운까지 화이트가 많이 번졌고 아, 네. 네. 그래서 기대가 되게 많이 되는 친구예요. 아, 이렇게 크라운이 번지는 것 때문에 세이브 로우도 받았던 이유가 네네네네. 있을 것 같아요. 와, 화이트 월이 진짜 꾸덕하게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죠? 네. 너무 예쁜데요 색깔이? 네. 아 이게 카프가 들어간 텐저린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와 최고다. 화이트 월드 그렇고 이야 이래서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티그리스 게코 촬영해달라는 분이 많았거든요. 이 친구는 그 세이브 의혹 때문에 네. 제가 증명하려고 아. 네, 멜라 작업을 한번 했어요. 카푸치노 작업을 네. 네, 그래서 태어난 아이고. 아, 네. 그럼 이제 확실히 카푸가 된 거네요. 그쵸, 그쵸. 나와준 거죠. 아직 생닭 같은 맛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어, 프라푸치노도 있을까요? 지금 갈색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해요. 네. 근데 이 친구도 진한 보라색으로 갈색이 올라오는 친구고 이런 아, 아이는 네. 사람들이 레드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네. 좀 텐저의 색감이 진해서 아. 네,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어, 레드는 조금 더 붉은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네. 발색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트랍 중에 진짜 고컬로 태어난 아이. 아 어린데 벌써 이게 네 아이가 화이트가 거의 꽉 차서 나왔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얘는 그냥 나중에는 풀커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풀커버는 거의 확신합니다. 아 네. 자신감 있는 그런 아이네요. 와